TV 예술 무대 MBC 고든 콘서트 Virtuoso, 피아니스트 손여름 그리고 Going Home Project의 첼리스트 김두민, 플루티스트 조성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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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TV 예술 무대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김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조성현입니다. Going Home이라는 이름으로 세 명의 아티스트가 이렇게 오늘 TV 예술 무대를 꾸며주고 계신데요. 세 분이 어떤 인연으로 함께하게 된 건가요? 아. 저희가 대관령 음악제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손여름 감독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연주도 하면서 대관령 음악제를 통해서 같이 연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가 정말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배워왔고 누려왔던 그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국에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Going Home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Going Home 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사실 우리 TV 예술 무대 시청자분들이 완전 클래식 매니아들이 똘똘 뭉친 이런 시청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TV 예술 무대 시청자분들께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배려가 넘치시네요, 진짜. 네, 저희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Going Home이라는 이제 이 Home이란 집이란 이 뜻이 저희한테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말 솔리스트뿐만 아니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랫동안 또 활동하신 이런 연주자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한국 무대에서 이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만나서 이제 호흡을 맞추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 음악계가 솔리스트는 정말 많이 배출하고 있고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정말 훌륭하고 사실 솔리스트들도 오케스트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좀 큰 발판을 삼아 좀 교육적인 또 공익적인 목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또 연주로 저희의 색깔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작년에 성황리에 관객분들 덕분에 연주를 마쳤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연주를 여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home이라는 단어 사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들었을 때 going home home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별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물론 성현 씨가 말한 것처럼 집이 될 수도 있지만 home이라는 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Going Home 프로젝트는 진짜 함께하는 음악의 사랑을 다 통틀어서 다 같이 Going Home이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Going Home 프로젝트는 리더는 누구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리더는 저희가 없어요. 예. 사실 저랑 뭐 조성현 씨, 김두민 씨 그리고 몇 분 더 계셨어요. 같이 이렇게 만들 때 함께 해주신 분들이 근데 이제 되게 민주적인 곳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리더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워낙 프로젝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예, 그 모두가 이렇게 대단한 그런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 리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연주자들이 또 함께하고 있나요? 저희 예를 들면 호르니스트 김홍박 씨 그리고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 씨 오보이스트 함경 씨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계세요. 와,
I love it. 와, 너무 세네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럼 공연 기획과 모든 과정을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저희가 조금 예, 작년에 했었어요. 뭐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일을 했고 저희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좀 고생도 많이 했어요. 덧붙여 얘기하자면 손일환 감독님께서 워낙 기획성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손일환 감독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지난해 Going Home 프로젝트가 첫 선을 보이면서 음악계에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음악회 다른 오케스트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Going Home만의 시그니처가 있다면? 일단 저희 오케스트라는 타지에서 오케스트라 생활한 한국 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솔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오케스트라.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더 오케스트라답게 이해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그런 의미에서 Going Home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케스트라 보통 수석이 있고 부수석이 있고 투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수석하는 분들도 투티에도 앉고 그러면서 정말 리드를 처음 당해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 개개인의 실력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케스트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현악기도 오케스트라를 무조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독주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Going Home 오케스트라에 같이 하는 분들은 오케스트라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고가 솔리스트들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지만 오케스트라에 애착이 있는 네, 그 거기서 제 생각에는 정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그게 딱 시그니처네요. 사실 또 하나의 저희의 시그니처는 지휘자 없는 공연을 저희가 또 정말 오케스트라 곡 중에서 정말 난곡 중 하나인 봄의 제전을 사실 지휘자가 있어도 어려운 곡이고 사실 저도 지휘자랑도 많이 오케스트라로 있을 때 연주를 해봤지만 없이 이건 사실 전 속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상의 그걸 연주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데 올해도 역시나 지휘자 있는 공연과 없는 공연을 이제 한 공연씩 보여드릴 예정이고 올해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8월 1, 2, 3일입니다. 1, 2, 3 여러분. 네, 곳곳에서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은 연주회를 펼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완벽한 연주, 새로운 음악회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희는 Going Home 프로젝트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일정이 많던데요. 한 분씩 올해 굵직한 계획들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여름식부터. 저도 네. 저는 모차르트의 제가 피아노 소나타를 전곡을 녹음을 한 게 네, 음반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연주 이제 투어를 한국에서 네, 총 8번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5, 6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금호아트홀에서 김두민의 얼굴이라는 시리즈로 4월, 5월, 6월 실내악과 피아노와 듀오 그리고 저 혼자 무반주 연주에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사이사이에 강남 심포니하고 경기필하고 협연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5월에 이제 Back to the Basic이라는 이제 좀 사실 플루트라는 악기가 바로크 시대 때 가장 유명하고 연주가 활발하게 됐던 오늘날의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악기였는데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바로크를 정말
사실 바로크 시대엔 박 핸델뿐만 아니고 더 그 당시에 유명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곡가 분들도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때 오보이스 탐경 씨와 함께 이제 듀오 리사이트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8월에는 여름에는 저희 고잉홈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8월 2, 2, 3 알죠? 또 바로크 음반 소식도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리사이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많은 음악이 남았는데요. 아, 앞으로 들려줄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구? 네. 아, 이제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드뷔시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멋지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TV 예수무대 MBC 골든 콘서트 Virtuoso 피아노 손여름, 첼리스트 김두민, 플루티스트 조성현 Going Home 프로젝트 무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